그러면 이거 뭐 앞에 거랑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뭐 그냥 뭐 요것만 좀 줄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타이디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뭐를 해줄 수 있냐면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워드 클라우드 방법이 빈도수가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바뀌어요. 자, 아까 전에는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코퍼스 워드 클라우드는 이걸 갖고 와서 매트릭스로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합계 구해줘야 되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거를 찍어줘야 되죠. 복잡하죠. 그런데 타이디 텍스트로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바뀌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것만 쓰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만약에 되면은 얘를 가지고 찍어주면 되죠. 요렇게. 그냥 쓴 거예요. 전처리 작업 안 했어요.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필요 없어요. 이만큼 작업하는 게 필요 없이 타이디 텍스트로 가면 바로 여기서 그 값을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찍으면 끝납니다. 아까 전에 봤던 이 전처리 작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뒷작업이 간단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단어로 이미 다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코퍼스는 단어 분류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단어로만 해가지고 문장으로 그냥 저장만 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어를 쪼개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다시 풀어 헤쳐가지고 카운트 해가지고 또 다시 맞춰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저장해야지만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반면에 타이디 텍스트는 이 자체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단어를 가지고 이미 쪼개놔서 단어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상태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워드 클라우드 같은 데는 얘를 갖다가 바로 찍을 수가 있어요. 화면에다가. 훨씬 더 편해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면은 단어 빈도예요. 원래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어 빈도를 갖고 오는 겁니다. 단어 빈도를 이렇게 갖고 오게 돼요. 편리하게 갖고 오죠.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코퍼스에서 보면 TDM을 가지고 변환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고요. 이 자체로 바로 갖다가 씁니다. 타이디 텍스트로 이미 이렇게 다돼 있기 때문에 걔를 썸만 해주면 돼요. 이미 여기서 다 여기서 이미 다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뭐 매트릭스로 변환해서 워드 클라우드 만들 때막 계산 따로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얘를 그냥 갖다가 바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로 찍어주기보다 먼저 이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써놓은 건데, ggplot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래픽 툴입니다. 그래픽 툴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찍어볼게요. 워드 클라우드보다 더 명확한 게 이거죠. 우리가 찍을 때.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저게 뭐죠?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잖아요. 가로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는데, gg플러스는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아까 전에 테이블로 통합해서 만든 거고요. 여기 그러니까 오더 시켜서 순서대로 정렬해 준 거예요. 그래야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위에 나오니까 여기까지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gg플러스 하나. 그런데 얘는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얘랑 틀립니다. 얘는 파이프라인이라서 얘가 하나의 독립적인 펑션들이고요. 얘는 gg 플러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는 거고요. gg 플러스는 as는 뭐냐면 요게 단어하고 요게 x축, y축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x축이고요. 요게 y축이에요. 어? x축이 아닌데? y축인데? 코드 플립이라는 게 x축, y축을 얘가 바꿔준 거예요. 원래는 얘가 x축으로 놓고 얘가 y축으로 놓으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워드하고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원래 막대 그래프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가로 세로로 수평으로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엄 커리라는 건 뭐냐면 지엄 바랑 같은 말입니다. 요거 바가 뭐냐면 저거죠. 막대 그래프. 예. 근데 바하고 커라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XY를 조정해 주지 못하는데, 아니, XY랑 X 추격만 해주면 되는데, 얘는 양쪽 다 해주는 뭐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뒤져보면 되니까, 이것까지 설명해 주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요건 레이블입니다. X레이블, Y레이블, 또는 랩 하면은 XY 다 조정이 되고, 뭐 요런 거예요. 간단하게 요것만 치면 요런 그래프 하나 만들어집니다. 제가 왜 이걸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지금 N 가지고 솔트한 거예요. 데이터 개수. 그런데 데이터 개수에 보면은 피풀 이런 게 많이 들어오죠. 근데 얘는 뭐냐면 중요도예요. 중요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단어가 모든 단어에 골고루 나와 있으면 단어 개수는 많지만 특정 단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에 문서에서 보면. 그래서 얘를 측정을 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얘는 TF-IDF라는 값을 가지고 중요도로, 그러니까 솔팅해서 정리해 준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N만 가지고 조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문서 전체에 데이터 개수가 많은 게 나는 보고 싶다. 그러면은 N을 가지고, 위에 보면은 이 N을, N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N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TF-IDF는 뭐냐면 이 단어보다, 이 단어의 개수보다는 모든,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모든 문서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 연설에서 보면은 아메리카는 모든 대통령이 다 쓰는 용어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볼 때는 아메리카에 대한 거를 모든 문서에 다 나와 있으면 오히려 점수를 낮게 줘요. N하고 반대 개념이죠. N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값을 주고, TF는요? 얘랑 얘랑은 반대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값을 곱해줘요. 얘를,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이론적으로 보면 얘는 로그 값을 취해서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은 뭐냐면 많이 나오면서도 어떤 특정 문서에 독특하게 나오는 단어. 요거죠, 요거죠. 요거는 모든 문서에, 아이고. 요거는 N을 가지고 하면 모든 문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 그러니까 무조건 문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의미하는 거고, 네, 빈도수를 갖고 한 거고. 얘는 그게 아니고 특정 문서에만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들과 그게 전체 문서에도 어느 정도는 나오면서 특정 문서에 골고루 나오는 특정한 용어들 해서 이거를 곱해준 중요도예요. 근데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얘를 갖고 쓰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은 N을 갖고 많이 쓰죠. 빈도 분석을 통해서 할 때 많이 쓰는데 얘는 언제 많이 쓰냐면은 어떤 그룹 간에 비교할 때. 예를 들자면 이게 그룹 간에 비교할 때 어떻게 쓰냐면 대통령 연설문이 있어요. 가장 많이 이제 인터넷으로 뒤져보면 대통령 연설문 가지고 비교하는 게 있는데요. 클린턴 대통령이 많이 쓰는 용어. 근데 아메리카는 모든 대통령들이 다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클린턴만 주로 쓰는 용어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룹별로 예를 구해주면 그룹별로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중요도가 틀리게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룹별로 분석해주면은 의미가 있던 어떤 값들이 도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TF-IDF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룹별 분석할 때 많이 쓰고요. 어떤 그룹을 나눠서 그룹 간의 텍스트 마이닝을 돌려서의 어떤 그룹 간의 어떤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포진되어 있느냐라는 개념에서 많이 쓰고요. 근데 요거 개념을 대체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저거죠. 토픽 분석. 토픽 분석이 같은 개념인데, 토픽 분석은 그룹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임의대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얘는 이미 사전에 정해져 있을 때. 이미 정해져서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이라는 거를 구분해 놓고 그 그룹 간의 중요한 단어들을 골라내고 싶을 때는 N보다는 얘가 좋다는 거죠. N은 모든 문서에 다 포함되는 문서들이 다 떠요. 그러면 아메리카가 모든 대통령 거에 탑을 다 찍을 거예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오히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씁니다. 얘는 그룹이 하나일 때를 큰 틀에서 분석할 때는 N이 의미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사전에 그룹 간의 어떤 텍스트의 어떤 용어의 중요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 TF-IDF를 이용해서 분석한 게 의미가 있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드려볼까요? 그래서 언제 쓰냐면
타이디 텍스트라고 치고요. 여기 보면은 텍스트 마이닝 R. 요게 이 책이 아까 전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 책입니다. 요 책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도큐멘트 프리퀀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내용에 보시면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고 책입니다. 책인데 책의 그룹에 따라서 요 내용을 뒤에 보시면은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룹에 따라서 어떤 요렇게 주제거든요. 요게 책의 주제에 따라서 중요도가 요렇게 나오죠. 이 값은 뭘로 봤냐면은 TF-IDF 값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N으로 보게 되면은 비슷한 단어들이 위에 많이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특정한 책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로 솔팅하고 싶어서 이렇게 분석하고 싶을 때는 TF-IDF를 이용해서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찍어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정보가 추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목적에 따라서 쓰는 거가 틀려요.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요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실 때 요거를 쓰셔도 되고 이제 요거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가지고 워드 작업을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틀리겠죠.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